실수를 안 해서 한 번도 그럴 생각 안 했었죠. 아까 그거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 뒤에 진짜 잘
생겼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자꾸 들렀다. 이건 뭐예요? 저건 뭐예요? Oh, you have a girlfriend. Hey, Mrs. Scarlett, 내 모든 수건은 좀 대줄래? Hey, 뭐야 긴색 머리 언니? 왜 eye contact은 그만 부리고 가셨대? You know what I'm saying? 이렇게 심술 부리는 거야. Yeah.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2월 27일에 첫 솔로 앨범을 낸 가수 미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곡으로 심술이라는 볼빨간 사춘기의 심술이라는 곡 들려드렸는데요. 이 노래 아시는 분 많이 계신가요? 아, 아까 막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다 따라 불러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날이 너무 추운데 뭐 혹시 여기 직장인 분들이 많으신가요? 다 일 끝나고 오신 건가요? 아, 그러세요? 네. 뒤에 분들은 네, 그냥 지나가다가 저 보러 오신 건가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첫 곡으로 심술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두 번째 곡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두 번째 곡으로 요새 눈 대신 비가 많이 오잖아요. 네, 그래서 헤이즈의 비도 오고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근데 여기 남자 파트가 제가 남자 파트도 혼자 불러야 돼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은 크게 그 부분을 같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바라지 않겠지만 네. 그럼 비도 오고 그래서 들려드릴게요. 지나쳐
집을 지나쳐 그날의 감정을 다시 느껴보고 다서. 감사합니다. 네, 비도 오고 그래서 들려드렸습니다. 아, 너무 추워서 그런지 자꾸 침이 나오네요. 마이크에 침이 자꾸 묻는데. 아. 네, 어떠셨나요? 비도 오고 그래서? 좋았나요? 감사합니다. 네,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그래도 많이 있으실 테니까 제 소개를 한 번 더 해보자면, 저는 작년 12월 27일에 첫 솔로를 낸 미유입니다. 네. 아, 여기 써있죠? 미유, M-U. 사진이 굉장히 잘 나왔죠? 포토샵을 잘 해주셔가지고. 네. 저는 미유라는 가수고요. 인터넷에 멜론이나 뭐 지니, 벅스,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저를 알 수 있으니까요. 많이 검색해주시고요. 멜론 들어서 많이 노래도 많이 들어주세요. 다음 곡으로, 네, 아 피디 죄송해요. 제가 머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잘 못 외웠는데, 다음 곡은 도깨비 OST로 유명한 뷰티풀이라는 곡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들도 도깨비 많이 보셨죠? 혹시 보신 분 있다면 손 한 번만. 아, 저는 안 봤는데 여러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도깨비 OST. 잠시만.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호응은 저를 힘을 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기댈 수가 있게.
워너풀이라는 곡 들려드렸습니다. 네, 저를 또 처음 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저는 작년 12월 27일에 솔로로 첫 앨범을 발매한 미유라는 가수입니다. 미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추운 날씨인데도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너무 추워서 지금 손이 얼어버릴 것 같아요. 이 마이크가 또 세니까 또 너무 춥네요. 안 추우신가요? 추워요. 춥죠? 네. 근데 여성분이 한 분도 안 계시... 아, 저기 계시구나. 아, 여기도 계신구나. 아, 다 남성분들이 다 보이셔가지고 네,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곡은 여러분들이 많이 따라 불러주셔야 될 곡이에요. 아, 죄송해요. 다음 곡은 그냥 차분히 들어주시면 되는 곡입니다. 네. 여러분들 SNS 많이 하시잖아요. 아, 이 처음에 제 SNS 소개 한번 해도 될까요? 여러분 제 핸드폰 다 있으시죠? 거기에 MEU_SY를 치시면 저의 소식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 핸드폰 혹시 하고 계신 분들은 인스타그램 쳐가지고 한 번씩 쳐서 팔로우 부탁드릴게요. 네, 유튜브도 있어요. MEU_MEU라고 치면 제 여러 가지 커버곡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핸드폰 아무도 안 드시는 것 같죠? 아, 네. 아, 이미 됐어요? 아, 감사합니다. 네, 다음 곡 SNS, 네, 인스타그램이라는 노래 준비했어요. 네, 이 곡이 되게 지금 한 20-30대의 뭐라 그러지? 청년들? 뭐라 그래야 되죠? 직장인들한테 되게 와닿는 노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인스타그램 들려드릴게요.
있었지만 네 끝까지 끝까지 열심히 불러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추우시죠? 아, 추우셔서 저희가 핫팩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와, 핫팩 들고. 핫팩 들고 보면 덜 추우겠죠? 네. 노래하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추우실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너무 춥습니다. 네. 네, 인스타그램 들려드렸습니다. 다음 곡은. 곡은 여러분들이 따라 불러주셔야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블루밍이라는 곡 준비했는데요. 어디서 공사를 하나 봐요. 네. 드릴 소리가. 네. 어딜 따라 불러주셔야 되냐면 블루밍의 I feel 여기 아시나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I feel I feel 혹시 이 노래 모르신가요? 이거 멜론 차트 1위 찍었던 노랜데 아 잘 모르시나요? 아 모르시는 분들은 옆에 분들 거 카피하면서 같이 따라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블루 거기만 따라 불러주시면 돼요. 네. 드려드릴게요. 박수 치면서 들어주실까요? 덜 춥게. 노을한 두 글자에 네가 보고 싶은 날 속만을 담아 이모티콘의 나눔 속에 달라진 내 미묘한 소리를 알까 아니 바쁘지 지금
들리나요? 네. 아, 네. 잘 안 들려가지고. 네. 여러분들 핫팩 필요하시죠? 핫팩 하나씩 나눠드릴게요. 동시에 받았는데 뭘 해야 하지? 아, 장갑 안에 핫팩을 넣어요? 손 대는 거 아닌가요? 아, 네. 네, 블루밍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곡은 제가 기타를 치면서 준비를 할 건데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손으로 지금 기타를 잘 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버스킹에서, 네, 기타를 친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하지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불러드릴게요. 얼어도 네, 열심히 쳐보겠습니다. 네, 틀려도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들으신 분들은 저를 처음 볼 테니까요. 네, 제 이름은 미유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나오니까요. 한 번씩 검색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곡은 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얼마 전에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네. 뭔가 가사도 되게 공감이 되고,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될 가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준비해 봤고요.
이하이님의 한숨이라는 곡 불러드릴게요. 습니다. 아, 너무 추워서 콧물이 나오네요. 콧물도 나오고 침도 나오고. 아, 이 조명이 저희 게 아니었군요. 저희가 갖고 온 줄 알았어요. 네, 한
심술이라는 곡 들려드렸고요. 다음 곡으로는 꽃길이라는 곡 들려드릴게요. 가서 부모님께 네, 전화로라도 아, 감사하다고 네, 사랑한다고 전화를 드리면 어떨까 싶네요. 어떠세요? 괜찮죠? 네. 뭐예요? 아, 네. 다음 곡은 아 이제 곡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아, 호텔 델루나 혹시 보셨나요? 보신 분 있다면 한번 손 한번. 아,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아, 꽤 있으시네요. 네, 호텔 델루나 OST였던 태연님의 그대라는 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장만월과 구찬성을 생각하면서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근데 호텔 델루나 안 봤어요. 네. 네, 노래가 좋아가지고. 네. 알려드렸습니다. 괜찮았나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아, 이제 앞으로 한 곡 남았습니다. 두 곡? 아, 두 곡 남았습니다. 두 곡. 네. 끝까지 자리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여기 앞에 또 있듯이 미유입니다. 네. 인터넷에 한 번씩 검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곡으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그 저희 회사 선배님이신 황인욱 선배님의 포장마차 준비했어요. 좀 남성분들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그쵸? 네. 노래방에서 한 번쯤 불러보시지 않았을까요? 안 불러보셨나요? 너무 높아가지고 네, 따라 부르기 좀 힘든데 한번 열심히 불러보겠습니다. 아시는 분 있으면 같이 불러도 되니까 여기 앞에 나오셔도 되니까요. 네, 언제든지 크게 불러주셔도 돼요. 네. 포장마차 들려드릴게요. 사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또 한 번 소개를 하자면 작년 12월 27일에 첫 솔로 앨범을 낸
미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여기 같이 피아노 쳐주시는 분이 포장마차 작곡가 분이세요. 작곡가 분이세요. 우와. 네. 그런 김에 노래 하나 하시면 어때요? 네. 포장마차를 불러도 될 거, 이별주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어떤 거 하실래요? 아, 혹시 테이크님께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추천해주세요. 듣고 싶지 않으세요? 듣고 싶죠? 노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별주 듣고 싶으세요? 아니면 뭐 취하고 싶다 듣고 싶어요. 아, 마이크를 대대 이렇게 이걸 불라고? 아아아 이걸 안녕하세요.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노래 부르게 돼서 너무 송구스러운 말씀드리고요. 제가 버스킹을 한 8년 정도 했는데 이렇게 남성분의 비율이 많은 적은 처음이에요. 약간 그 군대 온 것 같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들려드릴 곡 이등병의 편지라는 노래예요. 이등병의 편지라는 노래고 노래를 이렇게 하고 불러야겠네요. 건반을 못 보겠는데 일단 할게요. 일단 처럼은 못해도 항상 우린 좋은데 안주는 필요 없어 네 입술이 뭐라고요? 아 다시 해볼게요. 네 안주는 필요 없어 네 입술이 안주는 필요 없어 네 입술이 술잔에 너의 눈빛을 보면 한 잔 두 잔 부딪히는 이 술잔에 취한다는 네 말에 너에게 빠질 것 같아 취하고 싶다 너와 있는 순간을 같이 나는 술잔을 이거 마시면 사귀는 거야 비우고 싶다 네 앞에 그 술잔을 너의 귀가 생각해 오늘 집에 가게 작곡했는데 처음 불러봤어요 이 노래. 네. 너무 민폐 죄송하고요. 여러분도 오늘 주인공이신 다시 미유님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여러분? 가수분이세요. 네. 네, 이제 저의 마지막 곡이 남았습니다. 제 곡은
나온 지 진짜 얼마 안 됐어요. 3주도 안 됐던 것 같아요. 3주도 안 됐다. 12월 27일에 나왔으니까요. 한 이제 3주 가까이 돼가네요. 네. 제목은 다시 또 이런 사랑 할 수 있을까? 라는 곡인데요.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우와! 앞줄 분들은 다 들어보셨네요. 네, 제 첫 솔로 앨범 다시 또 사랑할 수 있을까?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그래도 이렇게 자리 끝까지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미유 활동 많이 할 테니까요. 많이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에 컬투쇼에 나가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우와! 네,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곡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3옥타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3옥타면은 거의 뭐 성악하는 네, 소프라노 분들이 부르시는 그런 높이인데 네, 제가 일주일을 견디고 열심히 불러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미유였고요. 앞으로 많이 찾아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조금도 없이 나란히 아픈
감사합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미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